크리스 발표부터 해. 이번 주엔 한국 주식 가치 검토 두 가지를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하나는 NH 투자증권이고 하나는 효성인데 우선 그 NH 투자증권은 유통 주식 총수는 2억 뭐 9,600뭐 이렇게 되고 사업 내용은 이건 유가증권 중개 및 매매야. 그래서 이건 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익이 많이 나고 주식 거래량이 작을 때는 이익이 안날 수도 있어. 매출 이익은 전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39.2%가 증가했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됐고, 근데 주가는 11,450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주가 대비해서 이게 저평가된 주식 같은데 박대선 씨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주식이라 그러니까는 그 설명은 이따 들어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다음. 이게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 NA 투자증권을 이게 엑셀로 한 건가? 어쨌든 엑셀로 해가지고 뭐 해봤더니 현 주식은 11,000원 정도인데 지금 실제 주식은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거라서 저평가됐다는 거고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 거는 효성 TNT인데 이거는 주식 총수는 400만 주고 사업 부문은 섬유하고 무역이야. 근데 섬유가 주로 85%고 무역을 한다 그래도 다른 종목은 없고 섬유에 관련된 종목을 하는 거니까 이건 다 섬유에 그 디펜던트 되어 있는 거고 영업이익은 2021년도가 2020년 대비해서 61.4%가 증가했어.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따 엑셀로 할 때는 2021년, 2020년, 2019년으로 해서 넣어봤고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좋은 해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도 2021년에는 뭐 이렇고 2020년에는 이렇고 2019년은 이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엑셀에 넣을 때는 엑셀에 넣을 때는 이게 지금 2021년 매출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2020년으로 현금 흐름이면 매출이익을 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오히려 2020년대가 더 많았어.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400% 증가를 했고 현재 주가는 98,000원. 그 다음 이거는 엑셀로 정리한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뭐 현금 흐름이나 현금 흐름이나 순이익 같은 거는 2021년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해라고 생각해서 2020년 걸 넣었는데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현금 흐름은 2020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거는 두 해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해야 될 거고 주가는 이게 뭐야? 100만이면은 67만 원이라는 건가? 어쨌든 내가 보기엔 이두 개가 내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신입으로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문가가 보기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끝. 자, 크리스가 했던 것 중에서 코멘트를 좀 하자면,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체하고 좀 다른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제조업체는 부채가 증가하면 그건 재무 활동이 됐는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 증가가 영업 활동이야.
왜냐하면 거기는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돼. 금융업종의 부채 증가가 영업 현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금융업종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업종도 그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전세 받은 거는, 월세 받는 거는 현금, 당연히 돈 수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넣는 게 맞고, 전세 받는 거는 이건 이익이 아니라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영업 현금 흐름에 넣어. 부동산 업종하고 금융업종과의 차이는, 금융업종은 돈을 빌릴 때 부채가 증가하면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세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부동산 업종은 전세, 그러니까 부채 증가를 영업 현금 흐름에 넣는 게 맞고, 다만 전세 증가가 아니고 은행에서 빌린 부채다, 그거는 영업 현금 흐름에 넣으면 안 되고, 그거는 재무 현금 흐름에 넣어야 되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부채 증가는 영업 현금에서 빼야 돼.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NH 증권을 내가 그 사업 보고서를 안 봐서, 대신 이 업종, 증권 업종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알려진 신영증권을 분석을 해봤어. 신영증권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변동에서 이익이 변동하는데, 올해를 보면 운영 손익이 제일 많아, 3천억이야. 수수료는 1000억밖에 안 되고, 하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운용 손익, 주식이 떨어지면 운용 손익 당연히 떨어질 거고, 수수료는 거래량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떨어질 거라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높은 거고, 영업 현금 흐름이 여기 마이너스 8천억이야. 플러스가 아니라고. 왜 그런 거 봤더니 부채를 1조나 갚았어. 그래서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가 났어. 그래서 부채 제외하고 영업 현금 흐름으로 가지고 2천억을 넣어서 계산을 했고, 그리고 또쭉 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2천억인데, 그 장부상 2천억인데 어떻게 평가를 했나 봤더니 공시지가를, 부동산 평가를 공시지가로 했더라고. 공시지가가 4천억인데 장부는, 장부가는 2천억이고, 시가가 보통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가 6천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거의 4천억 정도 장부보다 더 높지. 대학 같은 경우는 장부가가 한 60억 정도 되나? 근데 시가는 60억이 아니고 뭐100 몇십억 정도 되니까, 공시지가를 하면은 뭐 100억 정도 될 거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NH증권을 내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신영증권처럼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게더 좋은지 나쁜지 그걸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채권 증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미국 채권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원래 10%였는데 지금 금리하고 수익률에서 보면, 근데 33%, 그러니까 약 10만 불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물가 연동 단기 미국채 ETF를 봤었어. 그래가지고 골랐던 게 바로 VTIF였는데, 그때는 그냥 단기 채권이라고 돼 있어서, 단기 채권 물가 연동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골랐는데, 실제로 그 ETF.com에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게 단기라는 게 아니고 5년 이하로 돼 있더라고. 5년 이하면은 이게 얼만큼 차이 나냐면은,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만약 2%에서 4%로 금리가 올랐다고 그랬을 때 1년짜리는 2%가 떨어져. 100에서 98이 되니까. 근데 그게 3년짜리가 되면 94가 되고 5년짜리가 되면 91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5년짜리를 하면은 거의 9%가, 2%에서 4%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 9% 정도 손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사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 지금 금리가 2%에서 4%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장기 국채 평균 금리가 6%이기 때문에 6%가 되면 오히려 거의 3배가 오르는데, 그게 5년이 되면은 3, 5, 15, 15% 정도가 손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 대화가 샀던 물가 연동채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상태고, 일반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10% 마이너스라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루카연동 7% 부분은 루카연동체가 방어를 해주지만 금리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방어를 못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사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할 거고, 이거 말고 단기채를 사야 돼. 그래서 검토를 한게 바로 이거야. 그 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금리 인상 폭 곱하기 그 연수. 3년 같은 경우 6%, 5년인 경우는 거의 뭐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물가 상승률은 물가 연동체로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위험 가산율이나 경제 성장률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짜리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미국 주식을 다음에 할 건데, 다음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P를 최근에 버핏이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것둘다 들었어? 오늘 특권을 알았어요. 크리스는? 잠시만 뭐좀 가져올게요. 크리스 듣고 있어? 뮤트된 걸 몰랐어. 그때 당신이 뭐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어디서 봤는데? 뉴스에서 봤나? 어쨌든 어디서 보긴 봤어. HP를 샀다고 해서 이걸 왜 샀나 하고 어제 하루 종일 검토를 해봤는데, HP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엑셀로 계산을 했는데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거는 100만 주, 1100만 주니까 1억 주가 되고, 현금 흐름이 노트북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프린터 순인데, 노트북 증가 매출 증가율이 12%, 프린터는 15%. 그러니까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별로? 애플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데가 아니고, 가치평가를 해보면 이어 연금 현금 흐름을 하면 400억 불이고, 기업 가치가 회수기간을 하면 600불이고, 그리고 순이익하고 부수가 이익 비율을 하면은 그걸 50%로 또 안전마진을 때려주면 83억 불이라 가지고, 평균 시총은 400억 불 정도가 되고, 그거를 주식수로 나눠주면 34불이 되는데 지금 38불이야. 그것도 왜 38불이 되냐면은 버핏이 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지고 15%가 올랐어, 어제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는 한 33불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뭐 1불 정도 쌌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비싸. 비싼 상태고, 최근 자본 수익 비율이 마이너스야. 최근 10년 동안 마이너스 13% 정도였고, 최근 2년 동안은 마이너스 45%였어. 근데 이게 적자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그래. 자본이 마이너스야. 이런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HP 말고도 그 말보로 유명한 그 담배 회사 같은 경우도 하도 주식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린 바람에 자본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된게 아니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건데, 어쨌든 그 수익 비율도 별로 좋지는 않아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그 신영증권 가치 평가한 건데, 신영증권은 주식수는 800만 주고 현금 흐름 2천억 넣어서 그 회수 기간을 하면 3조, 현금 흐름은 2조. 그리고 10년 효과를 하면은, 이거는 이익 성장률이 18%고 예상포가 11%이기 때문에 1조 3억 정도가 돼서 평균으로 하면 2조 정도가 되고, 이거를 나눠주면 32만 원 정도가 돼. 근데 지금 시가는 9만 원 정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저평가돼 있고, 이거는 부동산 아까 4천억은 안 넣은 거야. 부동산 4천억을 넣으면 더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거는 HP를 검토를 한 건데, HP가 현금 흐름이 이렇고 회수 기간으로 하면 이 상태여서, 10년 후 현가로 하면은 이건 이익 성장률은 10% 정도고 퍼는 7%라서 전체 주가는 38불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이거를 물론 뭐 버핏 샀을 때는 33불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당장 사면서 뭐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기도 하고, 지금 시가가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이익을 보긴 했는데, 버핏이 뭐
10% 이익 보자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내 버핏이 계산을 잘못했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 사업 보고서 130페이지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3D 프린터도 하는데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매출이 나온 데가 프린터거든. HP가 그쪽 성장성을 봤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특허 가지고 별로 돈번건 없었지만 혹시 뭐 그거 가지고 추후에 특허 가치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컴퓨터 섹터에서 미국 컴퓨터 섹터에서 가장 큰 데가 애플이고 두 번째로 큰 데가 HP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는 무명이라 내가 기억은 못 하겠고 지금 노트북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있고 매출도 가장 많은데 만약 그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를 한다면 중국에 있는 노트북을 못 산다면 그러면 일본 걸 사겠는데 일본 노트북 회사들이 뭐 망해가는 수준이라면 결국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반사이익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아. 버핏이 그거 보고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새 사람들은 프린터 쓰지도 않아. 다뭐 사람들이 이전에는 아티클도 다 프린트해서 읽었는데 요새는 다 그냥 바로 읽기 때문에 프린터로 별로 이익이 날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두개 회사 대신증권하고 미래증권 레포트를 봤는데 내가 레포트는 잘안 읽는데 증권회사 레포트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두개 읽어봤어. 그럼 대신증권은 NH를가 좋다는 거야? 신영이 좋다는 거야? 그 계산을 해봐 둘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어느 게더 당신이 안 해봤어? 신영만 했지 아니 NH는 안 했지. 신영은 했고 나는 내가 NH를 했잖아. 그걸로 하면 NH가 더 좋잖아. 그거 봐.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 설명하기 전까지 몰랐잖아. 부채 증가를 뺐다는 거.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너서 그러면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할게 금리 역전에 대해서 대신증권하고 미래증권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대신증권에서는 뭐 경기 악화 염려가 4, 5%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을 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증권은 위험하다. 경기 악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IMF 때그돈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강방천 회장하고 박현조 회장인데 강방천 회장하고 박현조 회장 들어봤어? 둘 다? 둘다 미래에셋 아니야? 박현조 회장은 미래에셋 회장이고 강방천 회장은 미래에셋이 아니고 다른 데인데 어쨌든 거기도 가치 투자로 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둘이 주식으로 돈번게 아니야. IMF 때. 에스파. 에스파? 부동산으로 돈번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돈번게 채권으로 돈을 벌었어. 주권이 있는데 지금 점심 먹고 있어가지고 말 그 사람 채권을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채권 금리가 그때 얼마까지 올랐는지 알아? 못해. 모르지. 그때 20%까지 올랐어. 20%로 올랐는데 그게 만약 금리가 2%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채권값이 10배가 돼야 돼. 그때 둘이 20년짜리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 근데 20% 금리가 지속된 게 1년이 안 돼.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사면 20만 원씩 이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뭐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계속 20만 원을 받는 거지 이자를. 그래서 채권값이 올라서 그 채권값 오른 거로 돈을 벌고 그번돈 가지고 주식을 사서 주식이 또 왕창 올랐잖아.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일단 사면 현금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식처럼 변동성이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잘 이용했던 게 대신증권이 아니고 미래증권이라는 걸 알면 되고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신증권은 너무 말이 어려워서 읽기도 어려운데, 그걸 분석한 사람은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미래에 있어 분석한 여자는 젊은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안정성을 더본것 같아. 어쨌든 증권회사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항상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야 되고,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여기서 본게 금리 역전됐지만 경기 침체 신호로 단언하기 어렵다. 5% 이하다. 4.7%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됐지만 나머지 기준금리나 뭐 3년하고는 역전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한 게이 섹터별로 다 다른데 그중에서는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코스피가 나와 있고 그 단기 조정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있네. 이게 10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기준금리하고는 역전이 안 됐다고 그러고 있고, 그 역전 2년물짜리가 역전된 이유가 2년 국채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2년 국채가 뭐2% 왕창 오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왕창 올랐잖아. 기준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그런 이유가 이게 물가 인상률이 지금 7% 정도 가까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지금 3%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3%인지 어떤지는 내가 보기엔 3% 이상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오른 이유가 물가가 7% 오르면 2년물은 당연히 뭐 지금 여기 보면은 3% 수준인데 3%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더 올라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해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이게 6개월에서 3년 걸렸다. 이건 맞아. 평균이 22개월이고,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걸린다는 것. 요거는 맞는 얘기고. 평균 1년 3개월이라는데 내가 읽은 거는 22개월이었어. 근데 어쨌든 6개월, 3개월, 3년 사이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걸 보면, 미래에셋은 긴축 경계심을 유지하고 경기 불안 심리가 계속된다라고 돼 있고, 실업률이 3.6%면은 거의 완전 실업률이라고, 4% 이하면은 그 계절적 실업,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있는 실업이나 아니면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실업만 따지는 건데,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구인 수요는 많은데 취업할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더 주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월급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가 인상은 지속된다고 보고, 그리고 물가 인상이 지속되면 금리도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국고 3년치하고 10년짜리를 하는데, 미국에 2년짜리를 하고 한국 3년짜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은 2년짜리가 제일 거래가 많고 단기 중에서는 한국은 3년짜리가 거래가 제일 많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쨌든 거래가 많아야 그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아마 연준이 0.5%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0.5% 인상할 거는 뭐 시장에 나는 벌써 반영됐다고 봐. 벌써 막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물가 오른 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2000년 3월 달에 주가 왕창 빠졌을 때 보면은 실업률이 원래 여기에서 4% 정도에서 왕창 올라가지고 5%까지 올랐다고. 그러면서 주가는 왕창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랐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지금 4%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작전됐는데 여기 보면은 2년물 마이너스 2 이거는 이렇게 떨어졌고 2년물하고 기준금리 차이는 이렇게 올라갔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2년 국채 금리가 왕창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3% 오르는데 금리가 2%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현금으로 가겠지 채권을 안 하고 물건을 사놓으려고 그러겠지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를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6개월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몰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할지 그거를 준비해 놓고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환을 해주는 게 좋고 지금 미국은 한국이나 별로 안 좋은데 캐나다 증시는 괜찮은 편인데 왜 그런지 알아? 에스박? 에스박 들어요? 캐나다 증시는 지금 좋아 나빠? 좋다면서요 방금 응? 방금 좋다면서요 왜 좋은 것 같아? 뭐 서비스 같은 거 줘서? 자 여기에 보면 러시아에서 저번에 안 들었지? 지난주에 10분밖에 안 남았네 어쨌든 지난주에 들었어? 에스박? 어, 있었어요 자 여기 봐 지금이 이 네 개 분면 중에 어디에 들어있어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은 첫 번째 거? 첫 번째면 이거? 네. 아니지. 이거 인싸 분면에 있지. 경기 상승, 물가 상승. 이거지. 지금 물가 분명히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제 성장하고 있잖아. 아까 보면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구인난이 있을 정도니까 경기 상승 중이라고. 그리고 또 2년 전에 워낙 빠져 있기도 해. 그래서 지금 2, 3 분면이라고 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원자재 주식은 괜찮겠지? 맞아 틀려? 맞지. 지금 캐나다의 주력 산업이 뭐야? 팀버. 캐나다에서 주로 수출하는 거는 오일 그리고 뭐 물고기, 목재 이런 원자재들이라고. 그래서 캐나다 주식은 지금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보다 좋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는 이쪽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 주식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한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경기가 하락하면 바로 가야 될 게 그 단기 채권 혹은 물가 상승 여기 보면 팁스가 물가 연동체라고 그쪽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 그게 저번 주랑 달라진 일주일 동안 검토해 본 내용이고 자 질문인 사람 지금 15분밖에 없어 끝난다고? 지금 회의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끝내야 돼 질문인 사람 있어 없어? 또 하면 되잖아 하나 더 보내주면 되잖아 어쨌든 지금 끝내기 전에 질문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끝내고 다시 보낼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들어와도 되고 오케이?